아이돌 작사 원탑은 세븐틴의 우지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팬입니다. 서가대 한창남 원우. 원우 화장해주신 분 어디 계시죠? 제 절 받으셔야 하는데. 세븐틴이랑 친동생 같은 아이들. 저는 작사팀 단케에서 단케 1번을 맡고 있는 작사가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사팀 단케 3번을 맡고 있는 이희주라고 합니다. 아이돌 작사 원탑은 작사가가 인정한 작사 잘하는 아이돌 궁금함. 방탄, 지코, 아이유. 어느 분이 잘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기도 한 게 다 저희 선배님이시거든요. 저희보다 다 먼저 음악을 시작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개인 취향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븐틴의 우지님이 작사가가 아니니까 오히려 갇혀있지 않은 통통 튀는 표현들이 나오고 이렇게까지 절절한 가사를 쓰신지 개인적으로 너무 팬입니다. 11년차 보컬 트레이너 김영민입니다. 7년차 보컬 트레이너 이결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성장 개인 아이돌 진짜 많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진짜 눈에 띄게 성장한 아이돌은 누가 있을까? 세븐틴의 디노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첫 친구였었어요. 원래 데뷔 때도 랩으로 들어왔고 본인이 노래에 대한 실력이 부족함을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근데 이 친구는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지금 노래가 되게 많이 늘었고 진짜 노래 파트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 열정이 한도 초과인 친구들이 있어요. 영! 보컬 트레이너들이 선정한 가창력 순위 이선희, 김연우, 더원 이런 사람 말고 아이돌은 누가 있음? 그리고 전 세븐틴의 도겸이란 친구랑 승관이 음역대 자체도 두 친구 다 기본적으로 타고났던 게 있어가지고 뭘 가르쳐준다기보다 다듬어주는 정도. 남자 아이돌 메이크업 전문 여자도 잘할 수 있는 제니하우스 소속 메이크업 아티스트 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메이크업 아티스트 제니하우스 소속 이나 디자이너입니다. 세븐틴, 아이와이, 티아라, 워너원, 서가대 한창남, 원우, 페페미짤, 아이 메이크업 전보 종류. 원우 화장해주신 분 어디 계시죠? 제 절 받으셔야 하는데. 서가대 만드시절 그때 저희 샵을 다녔었는데 사실 제가 메이크업을 해주고 이나쌤이 현장 케어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 정도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때 생방이라서 진짜 급하게 하고 막 올라간 거거든요.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한참 다른 샵에서 와서 했는데 어쨌든 이런 말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제니하우스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니하우스도 쌤바쌤인가? 우리 애는 메이크업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우리 애 세틴. 아니 못하겠어요, 어떡해요. 세븐틴 팬분들이 굉장히 제니하우스를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 혼자 13명 출장을 다녔어요. 1시간 내에 13명을 다 봐줘야 되는 것도 있고 녹화 산옥을 뜨고 내려와서 그 잠깐 짧은 사이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 또 13명을 다 보고 또 올려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완성도가 좋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결과물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쁘게 TV에 나오게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하지만 그거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대치동과 청담동에서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10년 차일스 트레이너 정용이라고 합니다. 어서 청담에서 트레이너도 일하고 있는 양재우입니다. 저는 B2B 배우 고경표. 세븐틴, BAP, 영재, 젤로, 대현이, 위키미키, 유정이, 팀탑 미래의 창조, 지금 배우 안보연. 아이돌들 플랭크 기본 3분 1회. 정확한 건 아닌데 아이돌들 근육이 어마어마하다고 여돌들도 말라 보이지만 일반인이 살 70, 근육 30이면 아이돌들은 근육 8, 90이라고 대단하다. 쿱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비대한 편이었고요. 우지가 벗겨놓으면 정말 좋은데 이게 장난 아니에요. 우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2년 동안 주 5회 이상 진짜 안 빠지고 다녔거든요. 없었던 복근도 저랑 운동을 그렇게 하면서 생겼고요. 민규 같은 경우에도 스케줄 그때 한참 바빴을 때도 불구하고 새벽에 혼자 문 열고 와서 운동하고 가고 그렇게 해야지 좋은 몸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 러비 대표 원장 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담 러비 메이크업 원장 김민선입니다. 아이돌 친구들이 직접 선물한 그림 같은 것들도 있고요. 세븐틴 이용 받았어요. 왜 준 거예요? 달라 그랬어요.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제니어스 다닐 때는 엠블렛이랑 같이 하다가 세븐틴은 좀 오래 했어요. 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저는 어쩌나 때부터 담당을 했어요. 세븐틴이랑 친동생 같은 아이들. 자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제가 나이가 많아 보여요. 아이돌 헤매기 중 진짜 이쁜 남자 아이돌 누구야? 진짜 궁금해. 제가 볼 때는 멋있는 사람. 전 너무 차가운데 되게 따뜻한 친구여가지고 되게 잘 챙겨요, 생각보다. 정한이 진짜 예쁘죠? 피부도 광이 나시던데요?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세븐틴 정한 시야 포기한 헤어스타일이라는데 독대 정한이 레전드죠. 크, 취한다. 뮤비 보고 1차 깜놀, 흑발 정한 보고 2차 깜놀 했어요.
했습니다. 섹시하지 않나요? 뮤비 찍을 때 막바지에 진짜 자고 지쳐있을 때였는데 머리는 빨리 해야 되고 고민 안 하고 빨리 타닥 해서 나온 게 이거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게 또 5대 5냐, 뭐 6대 4냐 할 게 그거밖에 없냐. 사실 이게 머리가 길어지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안 가르면 눈이 아예 안 보여, 진짜. 정한이가 아이 메이크업을 잘 안 해요. 팬들도 항상 메이크업도 안 하고 돈 받냐 막 이래요. 엔딩이 정한이라는 걸 알았어요. 빌어. 우리 아이 메이크업 좀 하자. 렌즈도 끼고 신경 써서 메이크업을 하고 아주 만족하는 결과가 났던 것 같아요. 남자 아이돌 무보정 피부 수준. 와, 이거 세븐틴 우지 무보정 피부래 나보다 좋네. 그저 가 정말 이렇게 하얀가 싶을 정도로 되게 하얗고 피부톤이 너무 하얘서 막 동동 떠보이거든요. 피부톤을 조금 죽여요. 베이스 할 때 톤 다운 시키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쌩얼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피부도 좋고. 피부 되게 좋다. 민규. 까매서 모르는데 진짜 좋아요. 포괄 것도 없고 건강한 피부. 민규가 피부 진짜 좋아요.